레이저 측정기를 안 가져왔네. 여기가 전세 지금 7,500으로 나온 겁니다. 관리비 6만 원. 근데 햇빛이 잘안 들어와서 햇빛이요? 이 가격이면 반지합니다, 다른 방들. 햇빛까지 잘 들어오는 방을 찾으려면 이 정도가 햇빛이 안 들어와요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이 건물이 앞에서 똑같이 지금 사는 집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. 근데 좀 너무 답답한 아, 거예요. 근데 제가 전세로는 이것도 감지덕지라서 지금 채광이 불을 안 켰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거든요. 물론 앞에 집 기둥이 좀 있긴 있지만 이 아래층은 더 아예 없어요. 이게 얼마라고 7,500. 네,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신림역에서 10분입니다. 제가 여기 아래층에 살았어요. 저는 요 건물에 가려서 해도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침대, 지금 저편에 침대가 두고도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침대를 안 뒀는데 이렇게 이불 깔고 여기다가 TV 따로 이렇게 두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방 괜찮아요. 여기 지은 지몇년 됐어요?